제가 어제부터 판넬 만드느라고 바쁩니다. 왜 윤석열 정권은 이런 조작 수사를 해서 이렇게 야당이 국감 중에 해야 할 일이 많은데, 국민을 위해 해야 할 일이 많은데 판넬 만드는데 시간을 쏟게 하는지 규탄합니다. 윤석열 정권. 제가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남욱 변호사가 유동규 측에 돈을 줬고 그게 김용 측에 갔다, 이런 이야기가 요즘 나오는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과연 남욱 변호사가 그렇게 줬다라고 하는 증거가 있습니까? 유동규가 이렇게 김용 부원장에게 줬다고 하는 증거가 있습니까? 증거는 아무것도 없고 진술 하나 있다고 하는데요. 이 진술이 세상이 바뀌면서 검찰에서 바뀌어져 나온 진술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수사 조작이다, 조작 수사다, 이렇게 이야기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남욱 변호사가 과거 이재명 우리 대표 관련해서 했던 발언을 제가 화면을 통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자꾸 잊어버려요. 그래서 남욱이 좋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남욱이 공항에서 체포당합니다. 체포당하기 직전에 한 말, 이 말이 진실이 아니겠습니까? 한번 들어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들어봐 주십시오. 적극적으로 이재명 후보를 언급한 점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카메라 앞에서도 가감없이 말을 했는데요. 직접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내가 아는 12년 동안 내가 도전하는 직업인데 얼마나 많이 해봤겠어요. 차라리 아주 시야다. 네, 남 변호사의 발언은 대체로 이재명 지사와는 이 사건이 전혀 관련이 없다는 취지였습니다. 내가 아는 12년 동안 한 번 더 드리겠습니다. 얼마나 많이 해봤겠어요. 차라리 아주 시야다. 아주 시야다. 네, 남 변호사의 발언은 대체로 이재명 지사와는 이 사건이 전혀 관련이 없다는 취지였습니다. 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 인터뷰는 21년 10월의 인터뷰입니다. 공항에 내리면 체포될 것을 알고 그러면서 진실을 이야기한 인터뷰입니다. 이재명 씨알도 안 먹힌다. 아유 씨알도 안 먹혀요.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언론사에서도 그렇게 얘기하죠. 이재명 후보 그럴 사람 아니다 라고 하는 언급이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21년 10월에 이렇게 이야기한 사람이 그러면 검찰에서 이야기하는 내용을 보면 21년 4월, 5월경에 돈을 줬다라고 하는데요. 그때 돈을 주고 21년 10월에 와서 씨알도 안 먹힌다, 이재명은 아무런 관계가 없다 이렇게 얘기했을까요? 검찰이 조작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검찰은 이것을 놓친 거죠. 영상으로 이렇게 남겨져 있는 것을 놓친 거죠. 그래서 검찰은, 대한민국의 검찰은 월급 받아가면서, 좋은 직책 받아가면서 대한민국의 범죄를 잡는 일들을 해야 하는데 이렇게 정치 압박, 정치 탄압을 하는데 앞장서고 있으니 이 정치 검사들은 책임져야 된다. 이 정치 부장검사 책임지고 이 뒤에 있는 법무부 장관 책임지고 이 뒤에 있는 대통령실도 책임져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 가지 더 말씀드리는데요. 왜 그런 이야기를 하느냐? 제가 어제 말씀드렸습니다. 한동훈 대한민국의 법무부 장관입니다. 한동훈과 가장 가까운 사람이 누구인지 우리는 이 녹취를 통해서 나왔었습니다. 김건희 여사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한동훈이한테 전달하라 그럴게 라고 이야기합니다. 한동훈과 김건희 여사는 도대체 무슨 관계입니까? 한동훈과 김건희 여사가 이렇게 가까운데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은 얼마나 가깝고 거기에서 대검은, 검찰총장은 어떤 지시를 했는지 저희들이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재명 당대표, 이재명 당대표 부인 관련해서 수백 번을 압수수색했습니다. 김용 부원장 관련해서 자택 압수수색하고 차량하고 신체까지 다 압수수색하고 계좌 다 털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아무 내용이 없는 더불어민주당 당사를 온다는 것은 잘못 짚은 걸까요? 이렇게 무능하게 일하는 검사 안 된다, 이렇게 다시 한번 지적하고요. 제가 오늘은 작정하고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김만배가 이야기를 합니다. 윤석열은 영장 들어오면 죽어.
이 얘기 여러분 다시 기억나시죠? 그랬더니 대화자가 이야기합니다. 윤석열은 원래 죄가 많은 사람이긴 해. 이러니까 또 김만배가 이야기합니다. 내가 가진 카드면 윤석열은 죽어. 도대체 무슨 관계입니까? 또 이야기합니다. 윤석열은 내가 욕하면서 싸우는 사람이야. 아니 이렇게 건방을 떠는 김만배에게 왜 윤석열 대통령은 한마디 말을 하지 않는 겁니까? 이 뒤에는 누가 있는 겁니까? 제가 오늘 다시 한번 찾았는데 이 좋은 집, 윤석열 대통령의 아버지 집, 김만배 누나가 샀습니다. 여러분, 이게 우연의 일치라고 어느 누가 생각하겠습니까? 조작 수사, 국민이 분노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검사의 일을 하라! 이렇게 경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